15분 동안 끊임없이 움직이는 빈야사 수련입니다. 매트 앞에 서서 시작할게요. 마시면서 양손 머리 위로 뻗어 올렸다가 내쉰 호흡에 아래로 마실 때 고개 들고 내쉴 때 한 발 한 발 뒤로 플랭크, 차투랑가 마실 때 업독 내쉴 때 다운독으로 오세요. 그대로 다음 마신 호흡에 상체 앞으로 물결 치듯이 플랭크를 지나 바로 업독까지 내쉴 때 무릎을 구부리면서 다운독으로 다시 호흡 따라 마실 때 업독 내쉴 때 물결 치듯이 뒤로 다운독으로 돌아오세요. 한 번 더 마실 때 업독 내쉴 때 척추 물결 치듯이 다운독으로 오셔서 바로 오른 다리를 들어 올려서 오른발을 바닥에 짚으면서 엉덩이 낮췄다가 스트레치 하듯이 들어 올리세요. 한 번 더 엉덩이 살짝 낮췄다가 다시 들어 올리면서 오른손 원래 자리를 짚으면서 오른발을 이제 왼쪽 아래로 뻗어내세요. 엉덩이 낮췄다가 다시 왼팔 뻗으면서 들어 올리고 한 번 더 엉덩이 낮췄다가 뻗어 올리세요. 그대로 왼손 다시 받아 오른발 다시 뒤로 넘겨요. 엉덩이 받아 다시 엉덩이 들어 올리면서 오른팔까지 길게 뻗어내시고 한 번 더 엉덩이 낮췄다가 들어 올리면서 스트레치 오른손 다시 제자리 바닥 짚으면서 오른발은 다시 왼쪽으로 뻗어서 엉덩이 낮췄다가 들어 올리세요. 호흡 따라서 리듬 맞춰 움직이세요. 엉덩이 받아 다시 한번 들어 올리고 왼손 다시 받아 오른발 한 번 더 뒤로 넘어가요. 엉덩이 받아 들어 올리고 스트레치 내쉬면서 다시 엉덩이 낮췄다가 들어 올리면서 다시 이제 오른발을 살짝 들어서 이제 오른발을 앞으로 가지고 오세요. 두 팔 풍차 돌리듯이 전사 자세 2를 지나 왼쪽으로 사이드 스쿼트 앉아 볼게요. 다시 올라오셔서 오른쪽으로 측각도 다시 왼쪽으로 사이드 스쿼트 오른쪽으로 측각도 다시 왼쪽으로 사이드 스쿼트 앉아주셨다가 두 팔 풍차 돌리듯이 왼손 앞쪽 바닥에 짚어서 오른발 다시 뒤로 넘어가 엉덩이 낮췄다가 들어 올리세요. 이번에는 바로 오른발을 다시 매트 앞쪽으로 가지고 오면서 전사 자세 2를 지나서 매트 뒤쪽을 향해 오른 다리를 들어 올린 스탠딩 스플릿.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요. 오른발을 왼쪽 옆으로 보내면서 왼팔을 들어 올리세요. 이제 오른발을 들어 올려서 매트 앞쪽을 향해 뻗어내면서 엉덩이를 바닥으로 왼손 바닥 이제 오른팔과 왼다리를 들어 올린 플랭크 다시 왼발 앞으로 뻗으면서 엉덩이 바닥 매트 뒤쪽을 향해서 왼팔과 오른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바로 와일드싱처럼 오른발이 뒤로 넘어가서 가슴 열어내세요. 다시 오른발 왼손 옆 바닥 짚어서 두 팔 풍차 돌리듯이 전사 자세 2를 지나 매트 앞쪽을 향해 오른 다리를 들어 올린 스탠딩 스플릿. 고개 살짝 들고 오른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그대로 올라와서 양손 가슴을 합장 오른 다리 앞으로 뻗어서 왼 다리 구부림에서 피스톨 스쿼트 그대로 오른쪽으로 뒷구르기 하면서 넘어가세요. 무릎을 착지했으면 가슴 활짝 열어냈다가 뒤로 밀어내면서 말라사나처럼 쪼그리고 앉아요. 한 번 더 호흡 따라서 무릎 바닥 가슴 활짝 내쉴 때 쪼그리고 앉으면서 말라사나 스쿼트 가능하면 손을 쓰지 않고 무릎 바닥 가슴 활짝 내쉴 때 다시 발바닥 바닥 쪼그리고 앉으시고 마지막 한 번 그리고 거기서 그대로 양손 앞쪽으로 짚어서 가볍게 까마귀 자세를 가셨다가 바로 앞구르기를 하면서 매트 앞쪽으로 돌아와서 우타나사나 마실 때 고개 들고 천천히 양손 위로 뻗어 올라오세요. 이제 반대쪽 이어갈게요. 마실 때 양손 머리 위로 내쉴 때 아래로 내려가세요.
마실 때 고개 들고 내쉴 때 한 발 한 발 뒤로 플랭크 최트라카 마실 때 업독 내쉴 때 다운독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그대로 마신 호흡에 상체 앞으로 플랭크를 지나 업독까지 내쉬는 호흡에 척추 물결 치듯이 뒤로 다운독 다시 마실 때 업독 내쉴 때 다운독으로 돌아오세요. 마지막 한번 마실 때 업독 내쉴 때 척추 물결을 느끼면서 다운독으로 오면서 바로 왼다리 들어올려서 왼발 뒤로 짚으면서 엉덩이를 낮추세요. 마신 호흡에 왼팔 쭉 뻗어서 와일드싱 다시 한번 엉덩이 낮추셨다가 들어 올리세요. 그대로 왼손 제자리 바닥 짚고 왼발은 이제 오른쪽 옆으로 뻗어내면서 엉덩이 살짝 낮췄다가 다시 오른발 뻗어내시고 한 번 더 엉덩이 낮췄다가 오른발 뻗어내면서 손 바로 바닥 짚어 왼발 다시 샥 뒤로 돌려서 엉덩이 바닥 들어 올리면서 뻗어내고 한 번 더 엉덩이 살짝 바닥 들어 올리면서 바로 왼손 이제 바닥을 짚어서 왼발 다시 오른쪽 아래로 뻗어내면서 엉덩이 낮추세요. 호흡 따라서 마시고 내쉴 때 엉덩이 살짝 바닥 다시 오른손 바닥 짚으면서 왼발 뒤로 돌려 엉덩이 낮췄다가 들어 올리고 호흡 따라서 낮췄다가 다시 들어 올리면서 이제 왼발을 천천히 매트 앞쪽으로 가지고 오면서 두 팔 풍차 돌려 전사 자세 2를 지나 오른쪽으로 사이드 스쿼트 바로 다시 왼쪽으로 측각도 자세 다시 오른쪽으로 사이드 스쿼트 왼쪽으로 측각도 자세 부드럽게 호흡 따라 움직이세요. 오른쪽 사이드 스쿼트 왼쪽으로 측각도 그러면서 바로 오른손 매트 앞쪽 바닥 짚어서 한 번 더 왼발 뒤로 넘겨서 와일드싱처럼 골반 살짝 낮췄다가 다시 들어 올리면서 왼발을 다시 매트 앞쪽으로 가지고 오세요. 전사 자세 2를 지나 매트 뒤쪽을 향해서 왼다리를 들어 올린 스탠딩 스플릿 여기부터 조금 다시 복잡해져요. 시선 살짝 들어서 이제 그 왼다리를 오른쪽 대각선 뒤쪽으로 뻗어서 오른팔을 들어 올리세요. 그리고 오른발을 살짝 집어들어서 매트 아래쪽 앞쪽이죠. 네. 엉덩이 낮추면서 이제 오른손 바닥 투 포인트 플랭크 몸이 왼쪽으로 매트와 직각이에요. 다시 오른발 매트 앞쪽으로 뻗어내면서 엉덩이 바닥 매트 뒤쪽을 향해서 오른팔과 왼다리를 들어올린 투 포인트 플랭크에서 오른손 바닥 짚어 왼발을 그대로 뒤로 넘겨 와일드싱으로 가볍게 한번 그리고 다시 그 왼발을 매트 뒤쪽에 짚어주면서 두 팔 풍차 돌려서 매트 앞쪽을 향해 왼다리를 들어올린 스탠딩 스플릿 그대로 이제 일어나요. 천천히 균형 잡아서 왼다리를 앞으로 뻗어내고 오른다리 구부리면서 스피스톨 스쿼트 이번에는 왼쪽으로 뒷구르기에서 오세요. 무릎을 착지했으면 가슴 활짝 열어 내쉴 때는 다시 말라사나 스쿼트 다시 마신 호흡에 가벼운 낙타 자세 내쉴 때 말라사나 스쿼트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손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등도 살짝 말아주세요. 이제 거기서 다시 가볍게 까마귀 자세를 가셨다가 머리를 충분히 안으로 말아서 앞구르기를 하여 매트 앞쪽으로 와서 우타나사나 그리고 천천히 올라오셔서 양손 머리 위로 길게 한번 뻗어 올리시고 양손 가슴 앞 호흡 가볍게 비워내세요.
다시 마실 때 양손 머리 위로, 내쉴 때 아래로 내려가요. 마실 때 고개 들고, 내쉴 때 한 발 한 발 뒤로, 차투랑가, 마실 때 업독, 내쉴 때 다운독으로 돌아오세요. 거기서 다시 오른 다리를 시원하게 쭉 뻗어 올렸다가 매트 앞쪽으로 비둘기로 접어서 앉아주세요. 손으로 바닥을 살짝 밀어서 골반을 조금 더 세워보시고 가슴도 더 들어보세요. 이제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이듯이 앉으면서 왼다리를 앞으로 가지고 와서 왼발 앞으로 짚고 양손 바닥 오른다리를 천장으로 뻗어 올린 스탠딩 스플릿. 다시 오른발 그대로 멀리 뒤로, 오른 무릎 바닥 로우 런지로 가슴을 열어내셨다가 내쉴 때 왼다리를 펴면서 하프 스플릿. 다시 왼다리를 구부리면서 로우 런지, 양손 바닥 뒤로, 왼다리를 뻗어올려서 이제 그대로 반대쪽 이어가요. 왼다리 앞으로 비둘기. 먼저 골반과 가슴을 조금 더 세우면서 들어올려 보셨다가 오른발 앞으로, 양손 바닥 왼다리를 들어올린 스탠딩 스플릿. 시선 살짝 들어서 왼발 멀리 뒤로, 왼무릎 바닥 로우 런지로 가슴 활짝 열어내시고 그대로 내쉬는 호흡에 양손 바닥 오른다리 펴서 하프 스플릿. 다시 오른다리 구부리면서 로우 런지로 가슴 열어냈다가 양손 바닥 오른발 뒤로 다운독으로 돌아오세요. 호흡 가볍게 비워낼게요. 그리고 가볍게 점프하셔서 매트 앞쪽으로 다리 뻗어내고 엉덩이 바닥 자리에 누워주세요. 두 무릎을 세워서 그대로 브릿지 가요. 가능하면 양손으로 발목 잡아서 골반을 들어 올리시고 안 되면 양손 깍지를 끼셔도 돼요. 거기서 유지하셔도 좋고 원하시면 양손 귀 옆으로 짚어서 우르드바다 노라사나로 올라오세요. 역할 자세. 여기서 괜찮으시면 매트 위쪽을 향해서 두 걸음 정도 위로 걸어 올라갔다가 다시 몇 걸음 정도 아래로 걸어 내려오면서 충분히 매트 아래로 내려오셨으면 여유가 되면 다시 걸어 올라갈게요. 눈에 보이는 매트 위쪽 끝선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시고 괜찮으시면 한 번 더 왕복할게요. 다시 아래로 다리 매트 아래쪽 끝선을 닿을 때까지 내려오셨다가 다시 이제 원래 자리대로 돌아가요. 그리고 턱 당겨서 바닥으로 내려와 호흡 한번 비워내세요. 그냥 브릿지를 유지하셔도 좋고 그냥 우르드바다누라사나를 유지하셔도 좋고 아니면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르드바다누라사나에서 아래 위로 걸어보셔도 좋아요. 마지막 가능하신 분들은 다시 우르드바다누라사나로 올라오셔서 이번에는 제자리에서 돌아보실 거예요. 먼저 오른쪽 방향으로 생각보다 처음에 했을 땐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웃으면서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아니면 그냥 제가 도는 거 보고 계셔도 괜찮아요.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아서 위치를 찾아오셨으면 다리 한번 쭉 펴서 가슴 활짝 열어내시고 바닥으로 내려올게요. 힘이 좀 남아둔다면 반대쪽도 한번 더 돌아보셔도 괜찮아요.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호흡 좀 가볍게 가라앉혀 보세요. 이제 마무리 스트레칭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오른 다리를 4자로 겹쳐서 오른 발목이 왼무릎 바로 위로게, 그리고 왼무릎을 가슴으로 꾹 당겨주세요. 오른 고관절에 가벼운 외회전을 느끼면서
그대로 그 다리 모양 유지하면서 다리를 왼쪽으로 쓰러뜨려요. 오른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괜찮으시면 왼손으로 오른 무릎을 멀리 밀어내면서 오른팔은 오른쪽으로 뻗어서 가볍게 트위스트 하면서 오른쪽 고관절 공간을 좀 더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반대쪽, 이번에 왼다리 4자로 겹쳐서 오른 무릎을 가슴으로 꾹 안아주세요. 바늘 꿰기 자세. 그리고 다시 가볍게 풀어내셔서 그 다리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오른쪽으로 쓰러뜨리세요. 그러면 왼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요. 오른손으로 왼 무릎을 밀어내면서 왼팔은 왼쪽으로 뻗어내며 트위스트, 그리고 왼 고관절의 가벼운 공간 확보. 눈 감고 기분 좋은 호흡으로 몸만 구석구석 느껴볼게요. 다시 트위스트를 풀어서 중앙으로 돌아오셔서 무릎 가볍게 가슴으로 안았다가 해피 베이비 갈게요. 손으로 발날을 잡아 좌우로 왔다 갔다 흔들흔들 가볍게 척추 마사지까지 해주세요. 하시면 거기서 그대로 두 다리를 폈다가 한번 구부려 주셔도 좋고, 내 몸이 원하는 동작 있다면 조금 더 이어가셔도 좋고, 아니면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바로 꿀사바사나로 이어갈게요.